백매순의 솜씨가 참으로 신묘합니다. 회자평, 어디가 불편하십니까? 아니옵니다. 헌데, 무례한 놈이, 어떤 무례한 놈이 백가 어르신 화살바지를 했던 놈인데 말 못하는 벙어리로 구천이란 놈이 아기씨를 훔쳐갔습니다. 오셨어요? 애들이랑 저자에 다녀왔어요. 지금 오고 있어요. 아버지! 저희도 왔어요. 아기씨께서 벌써 두 달째 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. 좌평 어른의 씨예요. 틀림없는 좌평 어른의 씨입니다. 두 아이 중에 하나가 혀의 여식이란 말인가?